근데 영준 아무리 그래도 아들을 뒤주에 가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? 뒤주에 가는 거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. 어쨌든 아들을 죽인 건 혼내서 죽인 거잖아. 혼낸 것보다는 칭찬해줘야죠. 잘못한데 어떻게 칭찬해주니? 아니 근데 그 사도세자가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게 한 거래요. 근데 할아버지도 더 맨날 혼내시잖아요. 야! 맨날 혼내시잖아요. 야! 시원하다! 아니지, 니를 왜 혼내? 니한테 그냥 제안하는 거지. 그러면 좀 더 친절하게 말씀하시면 되지. 왜 그렇게? 그러면 내가 니를 쥐펴면서 얘기하니? 막 부르면서 얘기하니? 응?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잖아. 전혀 안 해. 이렇게 미리 다 저 공부해서 간 거예요? 네. 전현실 선생님이 또 가르치려고 들까 봐? 네. 그냥 가르쳐 주시면 귀담아 들으면 되잖아요. 전직 할아버지가 설명하면 무조건 길게 말해서 전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게 배려심. 설리피가 편하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거 있잖아요. 나 있는 할아버지인데 순수한 마음이 있으셔. 그래서 설리피한테 알려주면 설리피가 그런 것도 아세요? 이런 얘기 방금, 듣고 싶으신 거지. 방금 강훈이가 나지막히. 순수. 나 있는 할아버지인데 순수한 마음이 있으셔. 소리피가 쎄. 저 소리피가 쎄. 야, 이거 포장을 못하겠다.